갤럭시 S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첫 출사표를 던졌던 삼성전자가 2년이 지난 지금 갤럭시 S3로 전 세계 평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처음 선보인 후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본격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5월 영국에서 갤럭시 S3를 처음 공개한 이후 한 달 반 만에 국내에서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LTE 통신 환경을 감안해 3G와 LTE 모델 두 가지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LTE 모델은 데이터 사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2기가 램을 장착하고 내장 메모리도 32기가로 확대했습니다. 이미 50만 명 가까운 국내 소비자들이 출시 전부터 구매 예약을 해놓는 등 갤럭시 S3 매력에 빠진 상태입니다. 판매 전부터 전 세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갤럭시 S3는 예약 대수만 1,000만 대 이상을 기록하며 삼성 휴대폰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고급 스포츠카에 비유될 정도로 성능이 좋아진 갤럭시 S3가 이미 전 세계 소비자들을 설레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간 중심의 사용자 안경과 자연 속에서 찾아낸 디자인 역시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기는 충분합니다. 갤럭시 S3는 지난 5월 3일 런던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이후 5월 29일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 시장에 본격 출시되면서 큰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147개국에서 하루에만 수십만 대 이상 팔려나가고 있는 갤럭시 S3. 삼성의 스마트폰 모델 중 가장 빠르게 1,000만 대 판매를 달성하며 애플과 함께 스마트폰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와우TV 뉴스 한창률입니다.